어렵다고 하니까요. 스토리보드로 가겠습니다. 최종 브리핑 전달합니다. 현 시간부로 제7강화 부대는 제3지구를 점령 중인 알파 네이티브들을 섬멸하고 엘더 네이티브를 포획 또는 제거한 것을 목표로 강화합니다. 드라포드 전기 대기로. 디펙트라인 임계점까지 1분! 스케일 크게 가네, 시작부터. 임계점 돌파했습니다. 실드 전개합니다. 우주에서는 매질이 없기 때문에 이런 폭발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건 게임적 허용입니다. 오이. 와. 갑오징어처럼 생겼다. 행성이랑 가까워서 들릴 수도 있다고요? 합리적이군. 07531 포드 랜딩 완료. 피지컬 쉴드 제거. 해치 오픈. 해치가 어서 제발 안 열려. 아. 아 열려. 내 손을 잡아. 이게 제가 찾아봤는데 청부를 받은 이유가 피 때문이에요. 피. 위험했어. 점프해서 조심히 넘어와. 알레기는 뭐야? 오. 조심해. 리슨 되지 않은 네이티브야. 한 놈은 내가 맡을게. 오. 아, 페리. 달리기가 뭔지 모르겠어.
조심해! 더 있어! 빨랭이! 달리기! 달리기! 어떤 게 달리기요? 어떤 버튼인지 모르겠네. 퍼펙트 버튼. 좋아! 계속 가자! 스토리라 뛰기가 안 되나? 바디 프레임이... 이거 받아! 응급 처치겠지만 고마워. 회복제. 놈들이 더 있어. 내 피는 뭐야? 파격감 나쁘지 않은데? 달리기만 발견하면 아우 어우 날려놨네. 그거 아십니까? 머리는 이렇게 이렇게 길면 전투할 때 걸리적거려. 똥머리를 만들든지 해야지. 이렇게 긴 머리 어떻게 싸울 겨 이거. 시야 확보. 곧 합류 지점이야. 이쪽이야. 아 L3 아 이제 뛰게 된다. 그 전엔 안 되고 이제 되네. 오 스킬 장난 아닌데? 오. 우와 이거 뭐야 이게. 와 오. 위험했어. 상황이 안 좋아. 어서 가자. 설마 알파 네이티브? 합류한다. 이 회사에서 좋아하는 거 다 때려넣었네. 이거 약간 니케 회사 아니랄까봐. 아이덴티티가 다 들어가 있네. 괴물과 미녀와 우주 전함, 뭐 메카닉, 뭐 지구 종말, 뭐 뭐라고 했지? 시그널이 우리 둘밖에 없어. 이 절망적인 상황과 이브. 이브 정신 차려. 다 죽었어. 내 말 잘 들어. 아직 임무는 끝나지 않았어. 이제 너와 나 둘이서 임무를 완수해야만 해. 알겠어? 야, 이 퀄리티 좋다. 이분. 어, 저, 어, 오, 오, 뒤에 있는데 공격하네? 힐팩 있어?
누구 이제 이게 탱 하고 끝나진 않는 거 아니야? 누르고 있어. 이렇게. 이렇게. 페링이 그 그래 누워 있는 시간이 너무 긴데? 페링이 좀 바르네. 아니 미친. 이게 쉬운 거 아니야. 저게 금색으로 반짝일 때는 퍼펙트해야 되나 보다. 아닌데? 오. 금색일 때 무조건 회피? 알파는 아니었지만 강력한 놈이었어. 잘 싸웠어. 모의 훈련보다 훨씬. 그땐 모두 함께였는데. 바디 프레임에 문제가 심각해 보여. 어서 레퓨지 캠프를 찾아야 돼. 아니 똥파리 그린이 좀 별로인 것 같으면서도 잘 어울리는 것 같으면서도. 이브, 괜찮아? 괜찮아? 응? 뭐야? 알파 네이티브. 어허. 오. 타키 보여줘. 여기야 친구. 네 상대는 나야. 오. 시작부터 뭐 깔끔하게 다 죽이고 시작하네. 방금 시작했습니다. 조용하구나. 그래도 긴장은 풀지 않는 게 좋아. 오, 아담과 이브? 알파 네이티브가 있는 곳이니까. 카마인. 아담과 이브라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오, 이제 영화 같아요. 퀄리티 대박인데요? 자, 준비. 난 이제부터 드론으로 서포트할게.
안에 하이힐을 신고. 굉장하군요. 여기가 에이도스 세븐? 맞아. 인류가 마지막까지 대항했던 최후의 전장. 그리고 거상의 도시라고도 불렸던 곳이지. 인류는 다 죽었나 봐. 뭔가가 떨어져. 낯선 감각. 이게 지구의 비? 진짜 지구였다니. 감상은 천천히 하자고. 우리에겐 할 일이 있으니까. 어, 비도 오르네. 며칠 사이 지형 데이터가 아까 타키 죽을 때 그 팔 단면도 보니까 기계 같더라. 뼈가 아니라 뭔가 뭔가 쇠 같은 게. 와, 잘 만드는 것 같은데요? 낙석이 많아. 조심해. 뭔가 협강류 변종 네이티브야. 이 일대에서 오. 주변이 깨끗해. 피는 뭐지? 이게 홀드. 아, 뒤로 가기. 이게 회피인가 보다. 와, 동그라미. 최후의 전쟁에서 전사한 리전이야. 메모리 스틱에 기호화된 코드가 있어. 뭐야? 지구는 네이티브라는 이종의 괴물에게 점령당했다. 인류는 모든 우주의 콜로니로 대피했고 지상은 황폐화됐다. 고향을 잃은 인류는 지구로 다시 탈환하기 위해 지구 탈환 작전을 개시한다. 그러나 지구에 발을 딛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는 네이티브의 강력한 공세 속에 강화 부대원들은 하나 둘씩 속절없이 무너져간다. 다행히 지구에 불시착한 이분은 지휘관 타키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나 동료들과 합류하기 위한 싸움을 시작한다. 포화 속에서 합류 지점으로 향하던 두 대원은 동료들과 합류하기 직전 추락한 함선이 일으킨 폭발에 휩쓸린다. 다행히 둘은 무사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7차 강화 부대는 전멸하고 말았다. 눈앞에 펼쳐진 처참한 풍경을 바라보며 괴로워하던 이브는 타키의 동료에 다시 일어섰으나 그때 검은 형체의 알파 네이티브가 그들의 모습을 드러냈고 무자비한 공격에 이브를 보호하려던 타키는 치명상을 입고 만다. 도망쳐 이브! 죽어가던 타키를 바라보며 희미한 의식을 부여잡던 중 갑자기 연막탄이 날아와 시야를 가리게 되고 누군가에 의해 구출되어 이브는 그 자리를 벗어날 수 있게 된다. 그 남자의 이름은 바로 아담 스미스! 그는 자신을 지상의 생존자 스캐빈저라고 소개했다. 이브는 경계하지만 아담을 구해준 데다가 바디 프레임을 고쳐준 은인이었음은 틀림이 없었다. 이브의 목표가 네이티브들의 우두머리 알파 네이티브와 엘더 네이티브를 해치우는 것임을 안 아담은 자신을 경계하는 이브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한다. 아담으로선 접근이 어려운 에이도스 7의 기록 보관소에서 하이퍼셀을 회수해준다면 알파 네이티브가 있는 곳까지 안내해주겠다는 것이다. 알파 네이티브의 정보가 필요했던 이브는 아담의 제안을 수락했고 함께 에이도스 7으로 향했다. 요런 비하인드가 있었네요. 이거 안 보면 어떻게 몰랐겠는데? 초반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요? 요런 것도 볼 수 있고 괴물들! 이 세계에는 괴물들 이름이 네이티브야. 매뉴얼도 이런 게 있고요. 스킬 세모로 홀드하여 베타 스킬 회복제 보안 코드야. 일종의 출입증 같은 거지. 출입증. 보안 코드를 입력해봐. 국산 게임이다. 국산 게임. 아 잠깐만, 이거 기억력 테스트인데요? 아 아니구나. 알파. 됐어. 아, 욕을 못 들어가네. 건물들이 무너지고 있어. 풀더빙. 도시의 집안이 불안정해서 그래. 곧 익숙해질 거야.
이 괴물! 이런 곳에 리전 캠프가 있었나? TMI 이 게임에 나오는 괴물 디자인은 영화 괴물에서 괴물을 디자인하신 분이 만드신 겁니다. 에이드 인 코리아. 아, 영화 괴물에서 나왔던 괴물. 여기는 캠프래. 한국의 기술력이라. 휴식. 아, 이렇게 구조받았구나. 나오네. 머리카락 진짜? 아, 우와.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될 거야, 이마. 머리카락에 엄청난 공을 들인 것 같네요. 우와, 노래도 바꿀 수 있어. 여긴 스킬을 바꿀 수 있고. 어, 이건 포인트로 이걸 찍을 수 있어. 퍼펙트 닷지가 뭐야? 피하는 거 회피를 말하는 거야? 퍼펙트 회피? 뭔가 무슨 감성을 추구하는지 알 것 같아. 이 아포칼립스에서 흘러나오는 이 아름다운 희망의 곡. 스토리 모드에서 액션 어시스트를 사용할 수 있다. 아, 아 약간 도움 받을 수 있다고? 한 번 더. 아이씨. 아, 이렇게. 오. 방금 뭔가 힌트 같은 게 보였어요. 오. 연습이 필요하겠어요? 이건 뭐야? 여기도 뭔가 대단한 게 있어 보이는데? 아닌가? 오, 리전이 쓰던 보급품 상자야. 쓸만한 것들일까? 발로 그냥. 후원에는 문제 없을 거야. 어, 자동으로 먹어줘. 꾹 누르고 있으면 띵띵띵띵띵 이러면서. 주 잡힐까? 이브 조심해. 밑에 급류 봤지? 떨어지면 그냥 끝이야. 떨어지면 죽음이야. 오. 오와! 스윙! 뭐야? 전투 도우미는 설정에서 켜야 하는 거 아니에요? 방금 회피들 사자냄이 그냥 한 거 같은데? 원효대사 해골물 하신 거 같은데? 그런 건가? 아니, 켜져 있어. 가자. 아쨔! 스윙을 하란 말이야.
스윙. 이거 스윙이 되는 거야? 더 안 되는데 봉을 타고. 아, 봉을 타고 이동. 가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오케이. 하나, 둘, 셋, 넷. 아, 오케이 오케이. 내려갔네. 오, 이거야. 공중에서 강습? 오! 낙공도 있고. 퍼펙트 패링하면 균형에 피해를 입힙니다. 아씨. 타이밍. 어, 뭐야. 잠깐만. 한 우물만 25개월. 아, 주영무님 감사드립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잡몹이 만만치 않아. 드론 스캔. 오오. 다른 도시들도 여기와 상황이 비슷해? 그나마 여긴 야구한 편의 소재. 콜로니 폴리 지상의 도시들은 대부분 번지가 됐다. 퓨전 셀이 남아있잖아. 자신을 믿어봐요. 은근히 잘하심. 나를 믿어. 오, 너무 많은데? 드럼통을 공격하라고? 적이 너무 많아. 옆에서 옆구리 찌르기냐! 네, 물약 먹어야 돼. 보이는데.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어휴. 오, 스킬이 간지가 나는데. 표시해 둔 마커의 흔적이 있어. 오, 우와. 복잡포 L2 눌러서 바닥에 아이템 먹어야 한다 해요. 아이템?
이게 아이템이 눈에 안 띄어요. 아, 눈에 잘 안 띄어. 아, 있는 줄도 몰랐네. 아이템 어딨어? 없나 이제? 아이템이 잘 눈에 안 띄네. 여기 빛나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자동차? 이건 뭐 아무것도 안 되던데. 아, 몇 번 때려야 되는구나. 퓨전세? 고에너지 압축 전지야. 덕분에 지구의 밤은 아직 어둡지 않지. 아, 인피니티 셀의 전세대 버전이구나. 잘 챙겨둬. 지상에선 귀한 물건이니까. 이게 뭐지? 퓨전 드라이브에 가동에 사용됩니다. 퓨전 드라이브? 스킬 쓸 때 말하는 건가? 그거 옵션에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줍줍하는 기능도 있다요. 아, 자동 줍줍 좋은데요? 아이템 자동 획득. 이게 있어요. 주변 아이템을 자동으로 습득합니다. 자동. 머리카락도 바꿀 수 있고. 롱 포니테일, 그냥 포니테일. 숏 포니테일. 힌트는 조금 길게. 좋다. 안 된대. 이렇게 갈 수 있는 곳이 꽤 많네. 나 외국 사람 되셨나? 이게 바로 K게임이다. 이 말이야, K게임은 자동 집중 필수요. 뭐야? 아이씨. 깜짝이야. 놀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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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떨어지는 줄 알았네. 스캔을 하면은 저기 보이나요? 아, 그렇네. 내 심장. 내 심장 물어내. 진짜 개놀랐네. 개놀랐네, 진짜. 상자는 또 힌트가 필요해. 이 사람에게 힌트가 있지 않을까? 메모리 스틱이 나는 건 어렵고. 힌트 없어. 이거 노린 거야, 일부러, 여기. 여기 숨어 있다가, 나 들어오자마자. 제작자들 진짜. 당했어. 아니, 벌써. 이제 무조건 스캔하고 들어가야 돼. 휴먼 에너미. 휴먼. 스캔을 일상화하게 되네. 진짜. 이게 SP 경험치인가?
이게 분명히 저기 몬스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라곤으로는 그게 저기가 발견을 할 수가 없어. 가까이 가야 되나 봐. 이렇게 야 이거 봐. 오케이. 위장한 애들은 안 되나? 나 아직도 심장이 벌렁거려. 이게 뭐야? 당신의 기억이 이어지기를. 베타코어. 아, 이거 뭐 한 이 저거 한 세 개를 모아서 하나로 만들어가지고 뭐 스킬 찍을 때 쓰고 뭐 그런 건가? 몇 번 해보니까 이 게임들 메커니즘을 좀 알겠네. 이것도 내가 봤을 때는 나가자마자 몬스터 있을 설마 아니겠지. 이런데 뭐 반짝이는 거 하나 놔둘 법한데. 뭐 이거 뭘 지나갔다고? 뭘 지나갔지? 뭐가 있었나? 아무것도 없는데? 없다고요? 뭔데? 봉 타고 갔다고? 봉? 봉이 어딨어? 아, 봉이 있네? 아, 아, 안 보였어요. 이게 게임이 좀 시꺼매가지고 안 보였어. 몰랐어. 다른 길을 개척했다. 부상자 다섯. 작전이 승인되었다. 아니, 승인 주체는 있는 걸까? 어? 로케이션 약국 에이도스 7? 이거 아까 그 보물상자 그거 한 거야? 돌아가야 되는 건가? 아씨. 메모리 스틱에 메시지 로그가 남겨져 있어. 그리고 보안 코드도. 돌아가자. 스캔 완료. 이번에는 이거 타고 가보자. 이게 좀 빨리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에? 네. 둘. 네. 둘. 여기 하나 둘. 여기였던가? 아 여기 아닌데. 여기였나? 빠. 그거 맞아? 이거 아닌데? 내 자리인데? 뭐하는 곳이지? 빠. 아빠. 나중에 약국 나오면 털어야겠네. 지도는 없네요. 예. 아, 여기가 더 빠르네. 오잉? 올라갈 수 있구나. 여길 건너야 해. 내 뒤로 사다리 보이지? 아, 저게? 사이가 낮아서 사다리가 닿지 않아. 이거 맞나? 널빤지를 이용해봐. 이렇게 오는 거 맞아?
어떻게 가지? 아, 수영도 가능하네. 잠수? 오, 뭐야 이거? 아니, 물속도 탐험할 수 있다고? 헐. 장난 아니네. 올라가. 놀라는데. 널반지를 어쩌란 말일까? 밀 수가 있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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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게임이라 이렇게까지 되는지 몰랐네. 왜? 캠프. 오, 잘 만들었어. 한 번 더. 아, 못 찍어버렸네. 이런. 뭔지 모르겠는데 찍어버렸네. 이거 쉬면은 물약도 물약이 저 B2가 물약인가? B가 뭐지? 모리를 샀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그냥 제 이름입니다. 닉네임 사자 모리. 그냥 이름이에요. 원래 사자 머리였는데 모리로 바꿨어. Change. 그거 안전하게 내려갈 수 있는 방법은 여기 있다. 이 건물을 통과해야 해. 갖고 있는 퓨전스를 여기에 넣어봐. 저기다. 저기다. 저기. 사자 머리였는데 머리로 바꿨다. 무섭다. 이제 들어가게. 괴물들. 나쁜 놈들. 이분은 실드의 보호를 받습니다. SH가 실드야? 적 역시 보호를 받습니다. 오! 잡혔어. 번하는 것 같은데? 지도다. 아담,
이건 뭐지? 이런 것도 몰라? 지도잖아. 지도? 그럼 위치 동기화는 어떻게 하는 거지? 그 운하 있는 데 아니야 거기? 지중해 쪽에 그 뭐 뭐시기야. 플라스틱 하트. 여기도 뭐가? 뭐 올라가? 뭐 있다 여기. 고급 분자 소재. 도서관 건물이었나 본데. 벽에 진열된 상자들은 저장 장치인 거야? 맞아. 1메가바이트도 안 되는 데이터들이 담겨 있지. 엄청난 자원 낭비네. 이동이 안 돼. 다 들어야 돼. 아씨 깜짝이야. 아씨. 아씨. 몰래라 진짜. 남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와. 아, 크랙이 깊어서 지나가기 어렵겠는걸? 주차 타워를 지나 건너편으로 가야겠어. 여기를 못 간다고? 어이 뭐야 저게? 그냥 동상인가? 이런 곳에 레퓨지 캠프가. 캠프다 캠프. 레퓨지 캠프? 그게 뭔데? 앞서 지구에 도착했던 강화 부대가 설치한 간이 보급소야. 꽤 오랫동안 방치된 것 같은데 어째서 이런 구석에 캠프를 설치해 놓은 걸까? 레퓨지 캠프는 중요한 거점이라는 의미이기도 해. 이 주차장이 중요한 곳인 건가? 아니면 엄청 위험한 곳이라는 걸지도 모르지. 어쨌든 이렇게 도움받을 공간이 있다는 건 다행이야. 위험한 곳? 다양한 디바이스를 지원합니다. 슈트 제작. 빠른 다른 캠프로의 이동. 활성화된 거야? 이게? 아, 이걸 해야 되는구나.
이거 뭐야? 파라솔 같은 게 생겼어. 아담. 응? 어제는 구해줘서 고마웠어. 새삼스럽게 덕분에 몇 년간 모아둔 엑소스파인 메터리얼들을 거의 다 쓰긴 했지만 괜찮아. 덕분에 서로 도울 수 있게 된 거잖아. 넌 알파 네이티브를 찾을 수 있고 나는 혼자 올 수 없는 이 도시에 왔으니까 기록 보관소만 찾을 수 있으면 넌 충분히 보답을 한 거야. 걱정하지 마. 도와준 몫은 제대로 갚을 테니까. 일어나라. 상점. 아니, 지구 탈환 작전에 이렇게 돈을 써가면서 해야 한다는 컨셉. 도대체 지구가 멸망해도 자판기에서 돈을 받아먹는 이 사람들은 같은 인류가 맞습니까? 내 돈 내 돈. 회복제. 회복제 있으면 좋지. 아 뭐야, 아, 너무 비싸. 블링크. 적이 치명적인 공격을 시도했을 때 사용할 수 있다. 오, 회피하고 바로 공격인가 봐. 연습 모드도 있네? 친절한데? 오. 일어나라. 아이고. 적이 치명적인 공격을 시도했을 때 빠밤! 블링크. 아아 잠깐만. 닫지. 아 이거 내가 한 개 보이는 거구나. 한 번 더 연습. 안 되지? 오잉? 응? 내가 잘못 누르고 있나? 뭐지? 왜 안 돼? L이랑 O. 아 이때 하라고? 내 칼이 핑할 때 하라고? 아 제가 핑할 때가 아니라. 아 설명을 잘 해줬었어야지. 내 칼이 빛날 때 쳐라고 했었어야지. 설명을 잘못했어. 가자. 아 연습장이 너무 오래 있었네. 나왔다. 저 녀석은 보통 메이트가 아니야. 아담 뒤로 물러나.
장난 아니네. 뭐야 이거. 어이 뭐야. 어 뭐야 뭐야. 어이 뭐야. 이거 막을 수 있는 거야? 어, 어, 뛰기가 안 되네. 뭐지? 여기까지 오프닝이었다는 건가? 아, 체험판 끝! 여기! 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결제하세요. 아, 이런 장면도 있고. 아진, are you listening to me? Something serious seems to happen. I have to return to Zion. Oh. Oh my goodness. 우와, 예쁜 옷도 있다. Little birds. 등이 왜 저래? 이거 이 옷 예쁘다. 똥파리 그림보다 훨씬 예쁘다. 오, 또 맞네. 오, 스텔라 블레이드. 플스 독점인가요? 아니면 나중에 스팀도 나오는 건가? 아, 플스 독점이래. 야, 그건 다음에 결제하고 오자. 다음에 결제하자. 아, 달리기가 좀 빨리 안 되네. 원래 딸깍하면은 달리기 되던데 전투 중에는 잘 안 된다. 스팀 나오려면 한 2년은 있어야 된대.